지금처럼 한 사람의 인격이 도매금 취급을 당하는 시대가 과거에도 들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시대가 아닌가, 또 인간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응답자의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위기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 경시 풍조, 또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이 정신 상태가 상당히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런 영역에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되어갈까? 이 비디오 게임 때문이라고 그래요. 비디오 게임 가운데서도 그 리니지라고 하는 비디오 게임이 있죠.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일종의 게임 중에 등장하는 기술 이름이 있습니다. PK라고 하는 것이죠. 플레이어 킬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히 이 사람을 아주 물건 취급하듯이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게임은 수년이 사람 죽이는 게임인데요. 그걸 보고 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사람 죽이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니 무작정 사람 죽이는 데 재미를 붙인 세대가 점점 이 사회에 늘어나고, 또 이런 자녀들, 이런 젊은이들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하다가 보면 자연히 인간성이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고, 인격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잘 인식을 못하는 둔감한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이런 그 비디오 게임만이 모든 원인의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 땅이 워낙 좁고 인구는 폭발하고 또 도시화 현상이 너무나 가속화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귀하지를 않아요. 뭐 발에 걸리는 게 사람 아닙니까? 뭐든지 흔하면 천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으로 우리가 자꾸 빠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나 공공시설에 가보면 분실물 신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잃어버린 물건이 있으면 습득한 사람이 갖다 맡기는 것이고, 또 자기 잃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좀 조회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실물 신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찾아간대요. 찾아가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거기에 보관된 물건 중에 값이 나가는 것도 꽤 있는데 안 찾아간대요. 그 이유가 뭐냐? 아, 그건 뭘 귀찮게 찾으러 가냐? 아, 또 사면 될 텐데. 부모들도, 아, 그건 뭐 또 한번 사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라 말라고 애들을 볶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흔하게 보고 천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느 것 하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에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게 큰 문제예요. 물건에 대해서만 이렇습니까? 이런 물건에 대한 가치관이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버립니다. 흔하니까 뭐 한 사람 죽여봐야, 뭐 열 사람 뭐 죽었다고 하는 소리 들어봐야 그건 뭐 놀라지도 않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인간 경시를 하고 인격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상에 오염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인형병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 인형을 사줍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보면은 뭐 인형이 다리가 부질러지기도 하고 뭐 목이 날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 고장난 인형을 아이에게 들려서
인형 병원으로 보낸대요. 너 가서 고쳐오라 그런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들고 가서 선생님 고쳐주세요 하고는 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쳐오면 우리 인형이 이제 건강해졌다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온대요. 어떤 때는 고치는 값이 사는 값보다도 더 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고장난 인형을 아이에게 들려서 병원으로 보내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건 하나도 아껴라, 귀하게 써라, 소중하게 다루어라 하는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형은 인격을 표현하는 어떤 작품 아닙니까? 그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그 마음가짐이 나중에 커서 사람을 소중하게 다루는 마음가짐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인형이 뭐 좀 고장났다고 해서 발로 꽝 밟아버리고 아니면 막 이걸 집어 던져버리고 하는 그런 습관을 어린아이들이 키웠다고 한다면 나중에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나라는 교육이 없습니다. 인격을 중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을 보는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인격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지니는 가치는 절대로 양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질로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꽁치 새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 새끼들이 아닙니다. 몇 마리냐 몇천 마리냐를 가지고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질을 가지고 한 인격, 한 생명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다가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따져도 몇 명이냐, 얼마냐, 얼마나 크냐 이런 양적인 것을 가지고만 따지려고 들지 한 명의 중요성을 우리는 눈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각성전도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신자가 몇 명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결신하는 사람이 전체 몇 명이냐 하고 숫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없는 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에만 마음을 쓰다가 보면 한 영혼의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대각성 전도집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참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홋카이도에 들렸을 때 그분의 기념관을 지나가면서 들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길은 여기에 혹은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분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이 간증적인 작품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가를 밑바닥에 깔고 있으면서 작품을 그려나가요. 그러므로 그의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야코의 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연히 인정하게 되어버리고 그분의 작품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그 작품이 일본에서만 해도 수백만 권이 팔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팔렸는지 저는 직계를 모릅니다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책을 읽는 사람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듣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를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시나요? 미우라 아야코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매일매일 각혈을 하면서 투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수용소 안에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각혈을 하고 죽을지 살지 뭐 죽을 확률이 훨씬 더 큰 초라한 여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동경하고 지나가면 끝나고 그저 한번 쳐다보고 눈물 좀 흘려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죽으면 뭐 더 이상 찾아갈 필요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를 찾아온 청년은 어떻게 보았는지 그 각혈을 하면서 파리하게 말라있는 그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이 여인이 나중에 일본 열도를 후끈하게 데울 수 있는 엄청난 작가가 되리라고 하는 가능성은 못 보았겠죠.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여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백만 명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한 사람의 가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이 세상 안에 나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류를 볼 때 세상이라는 통합적인 용어 속에 전부 묶어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조금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라는 개인은 그 전체 속에 묻혀버리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지? 그래, 그럼 나 같은 거야 뭐 눈에 띄지도 않겠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넓게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세상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죽음이니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인류를 기이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이보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나 하나가 세상이요 세상은 바로 나 하나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는 개인이 절대 실종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처럼 나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웅변적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하면 사람들이 일단은 중요한 일에는 참여시키지 않잖아요. 옆으로 밀쳐놔요. 너 저만큼 가서 있어. 너는 여기에 끼어들지 마 하고는 항상 옆으로 제쳐놓는 이 어린아이를 하는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들어있어요. 첫째로는요. 예수님은 한 명의 이 어린 소자, 이 어린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 그 말이요. 자기 자신이 바로 어린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앞쪽으로 가서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다같이요. 곧 나를 영접하니니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하는 말입니다.
참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인격대우 바로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인류는 두 부류로 갈린다고 그러죠. 이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고 나와 계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이 세상 종말이 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인류는 두 부류로 갈린다고 합니다. 그 두 부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염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양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짐승이고 염소는 어떻게 잘못 뭐 보였는지 모르지만 항상 이거 악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왼쪽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 드렸죠. 우리는 입을 것 갖다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는 찾아가 뵙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옷 가져왔는지 먹을 것 주었는지 찾아왔는지 난 기억하지 못한다. 아이고,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소자, 어린 나이 하나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아니한 것과 같으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또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 주님에게 뭐 언제 옷 한 벌 갖다 드린 일 없고 먹을 것 하나 갖다 드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요. 너희들은 진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가지고 왔고 입지 못할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갖다 주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찾아왔지 않냐?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 옆 곁에 있는 이웃, 어린 소자 하나에게 그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주었느냐? 그건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먹을 것 주었느냐? 그것은 나에게 먹을 것 준 것이니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절하고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같이 따라하세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린 소자 하나를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 소자 하나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이요. 이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생명 하나하나는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인식하고 사람을 대합니까?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살고 있던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좋지 못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보기 위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뒤에 섰다가 정말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갑 나가는 아주 반지를 끼고 요란하게 치장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허리가 90도 되게 인사를 하면서 안내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아니면 특별한 분들이 오시면 앉히는 자리에다가 안내해요. 그러나 나중에 옷을 남루하게 입고 뭐 냄새가 나고 뭐 어느 모로 보나 배운 데도 없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들어오면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는 저 뒤에 있는 자리 하나 있으면 앉으라고 그러고 자리가 없으면 여기 서서 예배 드리시죠 이랬습니다.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야고보는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야고보 2장 9절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대우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하찮은 한 인간,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요. 이 사람 바로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요. 이 사람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죄가 안 되겠어요? 이만큼 예수님은
어린 소자 하나, 한 생명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잠깐 일본을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들렸는데 일본 동경에서 개업하고 있는 일본인 의사 한 분이 저에게 홋카이도에 있는 별장을 좀 쓰라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한 일주일 좀 쉬었다 오겠다 하는 생각에서 홋카이도로 갔어요. 참 좋은 별장이었습니다. 그 별장을 쓰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주일이 끼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홋카이도에 후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뭐 한 2만 명 되는 인구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3개밖에 없어요. 천주교 하나 있고 신교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후라노 메노나이트 소망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통역할 선교사 사모님을 데리고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큰 일본 신사 절간 바로 코앞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아담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 이 교회 그래도 꽤 모이겠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예배실이라고 해봐야 불과 뭐 한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것도 의자를 둘러 앉아가지고 뭐 설교자고 누구고 강대상도 따로 없고 전부 둘러 앉아서 예배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의자가 한 열 한 두 선에게 놓여 있더라고요. 아, 오늘 참석하는 예배는 아마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일 먼저 갔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통역하실 분하고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아주 미국 유학도 갔다 오시고 아주 유능한 분인데 7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그 부부가 와서 앉으시고 그 옆에는 또 그 지역에 와서 40년 동안 선교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미국 선교사 부인이 거기 와서 또 앉았어요. 잠깐 방문 왔대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교인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뭐 40대 50대의 부인들 몇 분 그다음에 남자 한 두 분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중에 30대 여인이 애 둘을 데리고 하나 들어오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피아노는 있는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한 40대 중년 부인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피아노를 칠 줄 안대요. 그래서 피아노 옆에 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불과 한 10명 내 분이에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예배에 한 10명 내외가 둘러 앉아서 예배 드렸지 않아요? 그때 생각도 났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그렇게 작은 규모로 둘러 앉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 눈에 가득 차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가득하게 메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제 통역을 맡은 선교사 부인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목사님 저 오늘 놀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수만 명 되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하고 설교도 한 10분이나 5분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대요. 아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나 내가 그래서. 은혜스러운 예배인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설교할 말이 그냥 샘처럼 계속 스며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면서 설교하는데 그 가운데 30대 부인은 하나예요.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장난감이 있는 방에다 집어넣으니 애들이 거기 가서 오래 있나요? 금방 자기 엄마한테 와서 매달리죠. 그런데 이 부인이 처음 이제 강사가 새로 왔으니까 호기심이 나가지고 처음 한 10분이나 15분은 눈이 뚫어지라 하고 쳐다보면서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애 하나를 안고는 막 졸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네요. 나중에 설교 끝날 때까지 자요. 그런데요, 그 참 애를 안고 졸고 있는 부인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교인이 귀한 일본인데 30대 부인이 얼마나 피곤하길래 저렇게 좋을까? 애도 맡길 데가 없어서 저렇게 끌고 나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 하나가 마치 내 앞에 천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면서 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 전한다 하고는 사실 그 부인만 쳐다보고 계속 설교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한 40분, 50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수만 명의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제 마음이 병이 들지 않았다는 거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요, 한 분 한 분을 제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죠. 한 번 만나도 도장이 찍히지 않아요. 두 번 만나도 안 찍혀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분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어떤 면에는 좀 병든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가서 제가 프라노의 교회를 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직도 제 마음은 병이 안 들었다는 거 알았어요. 비록 여러분의 이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설교하지 수만 명을 상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한 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신을 제가 잃어버렸다면 저는 싹꾼이죠. 목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자세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어린 소자를 교회와 동일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비유를 한 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양 100마리를 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주인이 있는데 해가 져서 이제 양들을 세워보니까 99마리는 우리로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인단 말이요.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99마리를 우리 속에 안전하게 넣어놓고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저 험한 산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압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99마리예요. 이미 예수 먼저 믿고 교회 와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99마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는 뭐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99마리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놓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한 생명이 교회와 동일하다는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예요. 교회가 한 영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값진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가요? 청소하러 다니는 분이 아닌가요? 병들어 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아닐까요? 전도하기가 쉬워서 접근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아무 신분 뭐 특별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은근히 마음으로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한 생명을 자기 교회와 동일하게 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와 똑같이 본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테레사 수녀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는 극빈자, 병자, 고아, 죽어가는 사람, 노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에 그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126개국에 600여 곳 더 되는 사랑의 집을 만들어서 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적인 조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탁월한 CEO의 어떤 경영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뭐 도무지 그거는 어떻게 화두가 되지 않고 큰 기업체를 움직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전도를 해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태신자를 찾아갈 때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테레사의 말입니다.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난 한 개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난 단 한 사람만 인도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는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며칠 동안 우리는 몇 명을 전도하느냐보다 누구를 전도하느냐에 눈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썩는 미랄이 되도록 합시다. 그 한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는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소자를 자기와 동일시하시고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다루면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에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잔치가 이 가운데서 연일연야 계속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나도 모르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 쉬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제자리에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내 곁에 있는 저 보잘것없는 한 생명. 그저 날마다 스쳐 지나가면서 잘 주목도 하지 아니하는 저 한 생명.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소자 하나가 주님 자신입니다. 소자 하나가 교회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번 대각성 전도 집회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다가 한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 심령 심령이 주님을 만나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잔치가 이번 기회에 연일연야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헌금위원 그 자리에 일어서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귀한 헌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번 재물 가운데서 소중하게 하나님의 것 구별하고 감사하는 헌금 구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싶어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의 사랑이 담겼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이 담겼습니다. 주여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안정된 직업, 안정된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